또 법인들은 세금을 더 감면해야 되고. 사례를 통해서 영업할 때 FB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김현석의 거침없는 초대석과 그리고 영업의 신 132회입니다. 법인 영업 특집 김창기 센터장님 2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금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세수가 부족하니까 법인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법인들은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감면해야 되고 그 중간에서 적절하게 컨설팅을 하시면서 영업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일부 시간에 200억을 감면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영업할 때 또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또 재밌지 않습니까? 실사례니까. 영화도 우리가 또 실존에 있었던 일을 갖고 또 영화로 만들면 실감 나듯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200억 감면. 이야, 네. 그분은 정말 정말 엄청 좋았겠어요. 네. 밥만 사주시더라고요. 맛있는 밥. 밥. 제가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200억짜리 밥이네요. 예, 잘못했습니다. 뭐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게 어떤 사례였는지. 예. 그 고객은 아무 생각이 일단 없었죠.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소신없어요. 뭐 땅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땅만. 4층짜리 주택이었어요. 네. 근데 강남에 있었고 근데 제가 보니까 역 바로 앞에 있어서 오피스텔 지면은 대박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시행하시죠. 단 시행 차익을 남한테 주지 마시고 우리 사장님께서 가져가세요. 어머님 땅이었거든요. 어머님 땅. 그래서 사장님 법인이 5년 이상 된 법인이 있어서 네. 5년 미만이면 취득세 중과가 있기 때문에 5년 이상 된 법인으로 시행을 하게 됐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공시가격 200억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안 돼요. 그게 안 되는데 법인에서 100억 주고 샀어요. 공시가가 200억을 100억 주고요? 공시가 200억인데 그때는 가능했나 보죠, 그게? 그게 세금만 내면 가능하죠. 법인은 싸게 산 거기 때문에 법인세가 나오죠. 예, 예, 예. 22억을 예. 냈고 어머님은 대신에 200억 받을 거 100억만 받았죠. 그럼 상속세가 50%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 대신에 법인세를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 네. 말은 대신에 되네. 양도소득세는 예. 부당이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네. 200억으로 판 걸로 신고는 해야 돼요. 네네. 그건 다 법을 지켰습니다. 전부 다 문제 없이 넘어갔고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보험에 한 50억 정도 있었는데 그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없고 예, 현금 투자하기 싫어하셔서 네. 제가 아는 저 건설사 회장님한테 네. 먼저 천 투자하세요. 근데 그 건설사 회장님은 도급이라는 걸 안 했어요. 도급은 이제 남에서 이제 지어주는 거잖아요. 네. 한 번도 도급을 안 하다가 이건 무조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한 20억 남으니까 하세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돈을 먼저 대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달 만에 완판됐고요. 오피스텔이 상가는 뭐 자체로 이제 매입을 하셨고 예, 예, 예. 그래서 시행차익은 한 200억 정도 나셨어요. 근데 그 사실 그 시행차익이라는 거는 네. 남한테 땅을 샀으면 그렇게 난리가 없죠. 아 어머니한테 예, 어머니한테 사서 이렇게 난 거죠. 예, 예, 예. 예.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머님의 그 양도세도 줄이고요. 네, 네, 상속세도 네. 줄이고 결론적으로는 한 2-300억 정도 차익이 발생을 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야,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좀 문제가 되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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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일입니까? 그게 한 10년 전 일입니다. 10년 전. 예. 오래되지도 않았네요. 예, 오래되지 않았네요. 근데 그걸 보는 눈을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딱 그림 딱 그려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드릴 게 이제 책사다 이렇게 그러니까. 딱 보면 이제 아무 생각 없는 분한테 가서 네. 얼마나 고마워요. 밥밖에 안 써? 제가 나왔어야 되는데. 근데 현직에 있어서. 아니 그러면 거기에 누구를 소개시켜갖고 보험이라도 계약을 어떻게 유치를. 예, 보험은 들어오셨어요. 화재보험 뭐 이런 거. 화재보험인데 예, 좀. 예. 화재보험은. 예, 수당이. 종신보험 이런 거. 아, 예, 예. 왜 이게 안타까워요 둘이서. 이거야, 10년 전에 알았으면. 고객한테 이렇게 큰 이익을 줬으면 윈윈이 돼야죠. 그분은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아니. 상속 증여세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 해결을 위해서는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종신보험이 있어야 돼요. 아, 알아서 하셨겠지. 말 안 해서 그렇지. 뭘 걱정을 해. 선순대 뭐 우리가 뭐 걱정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밥 속에 예. 금덩어리 떤 거 아니에요? 이번에 부동산을 하나 매입한 게 있는데요. 네네네. 누가? 그 고객이. 고객이. 예.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네. 내가 회사를 하나 하고 있는데 네. 그 뒤에 딱 맹지가 나온 거예요. 근데 공시가격이 30억이야. 공시가격이 공시지가가? 30억인데요. 80대 할아버지가 소유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앞당 소유주한테는 앞당 소유주 외에는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25억에 가져가라. 그러면 우리 대표님들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공시 가격이 30억인데 25억에 가져가라. 사야지. 앞집이니까 확대할 수. 아, 역시. 역시. 확장할 수. 이게요. 뒤가 맹지지만 합해를 해 버리면은 앞단 가격은 똑같이 맞잖아요. 맞네, 맞네. 그럼. 아주 서울 중심가에 있는 곳이었으니까. 예. 그런데 은행에서 20억을 대출해 준다 그랬어요. 20억 대출. 5억이면 사네. 5억만 있으면 사네. 5억이면 사네. 근데 그분이 타워팰리스에 살아. 그럼 본인 명의로 사는 게 의미가 없죠. 근데 아들 명의로 살려고 했는데 아들한테 이미 증여를 해서 증여세 누진세율이 높아진 상태. 네네. 그럼 고민인 거예요. 저한테 예. 왔어요. 예. 제가 또 풀어줬잖아요. 어떻게? 보험은 안 드셨어. 풀어준 게 아니야. 그러면 제가 보험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시는 분한테 보험을 들어주는. 그래서 컨설팅비도 어마어마하게 싸게 받았는데. 아 이거 영업 비밀인데 이거. 이거를 예. 법인으로 해서 살아. 네. 사는데 일단은 아들내미한테 1,000만 원짜리 법인을 만들라고 하고 네. 어머님이 가수금을 넣어줘라. 아 법인을 먼저 만들어라. 10억 정도를. 두 군데서 태클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는 신설 법인. 신설 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과세다. 은행에서 안 된다. 은행 지점장님이. 네네네. 제가 그거 풀어드렸고. 세무사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세무사한테 물어보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건 문제가 없었고요. 두 번째는 세무사한테 태클이 들어왔어요. 이게 아들한테 돈 빌려주면 이자가 1,000만 원 이상이면 이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2억. 그죠? 2억. 4.6%. 예. 근데 법인은 20억이에요. 그게. 연에 1억.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세무사님이. 예, 예. 그래서 저한테 전화 오셔서 안 된다. 뭐 1,000만 원씩 세금 내니까 우리 선생님 잘 모르셔서 그런데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근거를 보내드렸어요. 구세청이 확인하신 다음에 착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무사도 뭐 몰라. 진행이 됐죠. 예. 그래서 제가 뭐 사무실도 실행 전문가잖아요. 예. 부동산 왔다 갔다 하면서 사무실 이렇게 하니까 무슨 뭐 그 부동산에서는 거기 그냥 직원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까지 좀 도와드리고 엄청 도와드렸는데 예.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예, 예. 예, 계약을 안 한 거야.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고객한테 딜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보험은 안 들었지만 저 관계는 되게 좋아요. 아드님 이름으로 했었어야 되나요? 혹시 책 쓰신 거 있어요? 아, 책 쓰려고 제가 전부 다 해놨는데요. 저 박사님 한번 출판사 계약하세요. 아, 진짜 이분 책은 하면 내가 출판이 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은 그 생보에 이렇게 계셨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결국 그 생보사나 손보사의 FP센터에 오시는 자산가는 네. 세무사들이 해결 못하니까 보험주의가 잡아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생보와 손보 쪽에는 자산가 유형이 다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은 생보 쪽에서 보통 자산가를 어떻게 만나냐면 되게 골프 영업들 하지 않습니까? 손보 쪽에서는 그쪽 영업하신 분들은 되게 막 그 공구상가 이런 막 돌아다니면서 그런 분들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유형이 달라요, 되게. 근데 이분은 그거를 거의 20년 동안 다 해본 거지, 이거를. 그니까. 아, 이건 제가 봤을 때 백과사지. 이 머리를 글자로 옮기세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아, 그러니까 출판사를 대는 거지. 이렇게 하시게 돼. 말로 하면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 아, 저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제가 다 있어요. 공지능도 있고, 뭐, 다 있어. 막. 아, AI도 알고. 다 있어요, 막 저기. 아니, 저 궁금한 게 하나 생긴 게, 왜 지난번 그 김현준 센터장님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컨설팅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법인 컨설팅 하실 때, 보통은 그 가는 분들이 컨설팅 비용을 내실래요? 보험을 드실래요? 이렇게 네.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센터장이 좀 전에 얘기하신 게 보험 들 줄 알고 컨설팅 비용도 저렴하게 해줬는데 결국 이 고객은 보험도 안 들고 네. 컨설팅 비용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면 사실은 컨설팅 비용은 주긴 주셨어요. 네. 저렴하게. 그러니까 저렴하게 받으셨잖아요. 예. 보험을 안 들 줄 알았으면 더 많이 받으셔서 그렇죠. 그거를 FP하고 쉐어를 하든지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될 텐데 네네네. 그 FP 입장에서 볼 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컨설팅 비용은 이제 대표님이 받으시는 건데 네. 보험을 못 했으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는 네. 그 제가 만약에 우리 영업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못 하면 네. 저라도 얘기를 하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네네네. 당연히 동반 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이 기껏 뭐 10년, 20년 동안 모셔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줬고 네네네. 당연히 뭐 고객이 잘 되면 고객한테 어떤 일정 부분 대가를 받으셔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고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틀리니까 아, 미리 세팅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옵션 1, 옵션 2 이렇게 나눠야죠. 어떻게? 그래서 컨설팅비를 대따리 많이 주든지 아니면 적당히 주면서 어차피 내가 필요한 상속 증여 절세를 위한 이런 플랜도 가져가는 게 좋다. 이 옵션 B다 하면 당연히 어차피 내가 필요한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보험을 파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들이 꼭 필요한 거를 미리 준비하는 개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 이게 옵션 B가 낫구나. 그럼 컨설팅비를 좀 낮추고 이거를 제대로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해서 선택권을 던져드려야 되는데 이 선택권을 안 주고 그냥 컨설 하겠지라는 거를 구두의 어떤 무언의 어떤 B를 얘기한 거고 A만 아주 저렴하게 얘기한 케이스. 구두상이라도 미리 어느 정도 구두상도 약정을 하고 예 얘기는 했는데 아, 예. 구두를 무시. 요 부분은 요 부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그 김효국 박사님의 설득 강좌를 유상으로 산다고 합니다. 왜냐면 김효국 박사님이 언제 취직했어요? 아니, 김효국 박사 잘 우려내. 아주 그냥 잘 우려내. 도사야 아주 그냥. 오늘 대표님 컨설팅. 주머니에서 돈 끌어내는 도사 아니야 그냥. 호주머니를 여는 도사. 저기, 그러니까 쇼 저, 날렸잖아요. 정 박사님 본인은 책 썼어요? 아, 저도 배웠잖아요. 예? 아, 지금 연락에 쓰고 있어요. 우와 책 본인 안 썼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한번 다들 강좌 퉁 치시죠 대표님. 진짜 아니 진짜라니까. 가지입금 해결 퉁 퉁. 주머니에 있는 돈 빼내는 건 아주 그냥.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예. 자 우리 케이스를 통해서 얘기 드리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성공했지만 우리 센터장님은 뭐 반은 실패잖아요. 네. 그러면 윈윈한 사례, 또 계약도 좀 잘 따내셨고 또 그 도움도 받았던 그런 가장 사례가 있으시죠. 예예예. 예, 예. 아 가장 큰 계약은. 그 수천만 원짜리죠. 근데 그거는 지금 제가 이제 그 나온 지가 컨설팅 영업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수백만 원 정도 선이고요. 네네네. 수백만 원 정도 선이고 사실 이제 현직에 있을 때 현직에 있을 그때 때. 컨설팅 피는 안 받았지만 네네네. 제가 직원으로서 컨설팅을 해줘서 예. 뭐 4-5천만 원짜리 계약들 뭐 이런 것 단체 보험이죠. 아, 손해 보험은 500만 원 이상 나오기가 힘들어요. 인보자는. 500만 원짜리 이런 것들은 많이 받았고요. 이제 5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이런 단체 보험으로 끌어다 이제 컨설팅 연계로 해서 그렇게 받은 경험은 단체 보험 직원 수가 많은 회사였나요? 그러네요. 아, 직원 수가 많지 않더라도요. 네. 1인당 100만 원으로 받으면 됩니다. 1인당 100만 원이요? 네. 단체 보험을? 단체 보험을? 7만 원 이상. 아,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 단체 보험 구조는 좀 틀리잖아요. 예. 손해보험 5% 룰이 있지 않습니까? 예. 5%. 예. 지금은 적립보험에 대해서 수당은 별로 안 줬지만 예.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예. 많이 줬습니다. 어. 그럼 이제 그 보장보험료가 5만 원이면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직원이 20명이면 2천만 원 받는 거예요. 어. 그걸 어떤 컨셉으로 가냐 하면 주로 퇴직금이나 뭐 목돈 마련이 아니면 직원들 퇴직금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계약서 수익자는 법인이고. 당연하죠. 네. 95%가 적립보험료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죠. 근데 요새는 원금이 돼요. 요새 적립보험료에 대한 수당을 많이 낮추다 보니까 요새 영업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 보장피를 한 6, 70% 정도 넣는 그런 컨셉.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게 그 보장피에다가 적립보험료에 대한 그 사업비도 비용 처리가 되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법인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천만 원을 내면 내가 안보험으로 천만 원을 내면 건강보험으로 천만 원을 내면 700만 원 정도가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22%는 합법적으로 법인세가 주는 거죠. 근데 환급률이 예전처럼 90%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네네네. 그럼 한 75% 이렇게 나오는데 네. 법인세가 70%에 22%. 한 15% 정도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한 90% 정도 되고 10% 정도는 본인 건강보장값 암 걸렸을 때 2억 5천 3억 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 값에다가 차 모실 때 네. 법인 명의로 모세요? 개인 명의로 개인 돈으로 사세요? 뭐 법인 것도 있고 개인 것도 있고 아, 역시 예예예 예, 예. 대단하십니다. 법인 거 사는 예. 목적은 예. 비록 대표님이 타시지만 네네네. 법인이 비용 떨잖아요. 그렇죠. 그러려고. 근데 보험도 내가 필요한데 내가 사지 말고 네. 법인이 사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내냐면 10년, 15년 동안 법인이 내고 비용 떨지 않습니까? 네. 난 언제까지 보장받아요? 100세까지. 아~ 뭐냐면 법인이 다 냈죠. 비용 떨었죠. 나는 그냥 공짜로 100세까지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받을 때는 네. 그 없어진 부분,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냈는데 1,000만 원으로 급여 처리를 받는 게 아니고
회약한금이 750만 원이다. 네네네. 그럼 750만 원만 퇴직금이든 급여든 받아서 세금은 그것만 내는 거죠. 네네. 나머지 없어진 거는 정말 없어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100세까지 보장값을 미리 낸 거잖아요, 법인이. 근데 그거를 왜 안 하냐고요.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해서? 보장을 많이 껴도 법인 대표 입장에선 손해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죠. 퇴약환급금이 적더라도 그거는 손해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미래 보장값을 개인이 낼 보험료를 법인이 대신 내주고 비용 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은 안 하고 그냥 가입을 시키니까 뭐야 이거밖에 못 받아 퇴약환급금 손해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이렇게 말을 꼭 하셔야 돼요. 그동안 공짜로 이 돈으로 받으신 거 아닙니까? 아무 안 걸리면 이거 돈 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돈 버신 거죠 그러면? 아 그러네. 근데 이거 말을 안 하니까 나중에 계약자 변경할 때 세직금으로 받으면 네. 결론적으로 내가 낸 보험료는 100% 비용이에요. 그러네요. 100% 비용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뭐 실제로 장부상에는 30이 잡히고 실제 75가 나온다. 그럼 45가 입금이 되지만 네. 세직금으로 주면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낸 결국 비용은 내가 낸 보험료는 초반에 일정 부분 떨어지고 나중에 전국에 그 소득 처분할 때 나머지 부분도 100% 비용 처리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낸 보험료는 100% 비용이다. 법인이 비용 떨었다. 근데 나는 남는 게 뭐냐? 결국은 종신토록 보장받는 보장이 남죠. 옵션은 남는 거죠.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저 개인 영업하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법인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걸 배워서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해주고 법인으로 이렇게 가입하게 하면 굉장히 고마워할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개인만 생각하고 그쪽은 그쪽의 우리는 우리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잘 모르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진짜. 그러면 그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저도 역시 지금 현장에서 보면 이제 그 많은 그 영업인 분들 만나면은 네. 특히 또 요즘에 20, 30대, 20대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처음에 개인용 한가더라 장기적으로 내가 법인용 하고 싶다. 근데 공부를 이 난이도가 네.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분명 이 방송 보시는 영업인들 중에서도 우리 이제 이 그 대표님 딱 보면서 나도 장래 저렇게 좀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물론 여기 이제 그 특강 같은 것도 참여하신 게 있지만 어떤 식으로 좀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책을 좀 읽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객하고 얘기하다가 맨날 날씨 얘기하고 뭐 골프 얘기하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봄 얘기하면 도망갈 거고. 네, 그래서 일단은 말을 좀 끌어내려면 세금. 세금 얘기하면 일단 대화가 돼요. 근데 뭐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국세청에서 나온 절세 전략 가이드. 그거 세 권짜리 있어요. 3,000원짜리. 그거, 아니, 지금 절판됐으면 뭐 한 4, 5, 5월이면 절판이 되는데 예. 그냥 그 기재부에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근데 A4G 값이 더 들리긴 하는데, 책값보다. 그거 이제 화장실이나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 본인이 조금 이제 세금에 대한 이해가 좀 생길 거고. 근데 그거 아직 부족하죠. 부족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저 같은 이제 그 법인 영업 강의하시는 분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 관계가 없고요. 그 프로그램에 좀 참여를 하셔서 그냥 단발성 교육이 아니고요. 한 3개월짜리, 2개월짜리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좀 그 기초부터 좀 이제 익히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고객하고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 소양은 충분히 갖춰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실전이에요. 그 다음은 실전을 경험을 해보면서 본인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뭐 저처럼 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저는 시간값이 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5,000명을 상담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고객하고 이제 이슈를 끌어내고 대화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한 2, 3개월짜리 교육만 받으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세상에서 ROE가 자기 자본 투자 수익률이 가장 좋은 투자는 교육입니다. 저도 맨날 교육비 내고 교육 받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공지해드리면 여기 투킨스 법인 영업 스쿨 네. 8월 13일. 네. 이게 자막으로 쭉 나갈 거예요. 아 나가요. 뭘 나갈 거야? 4시간에 예예 썰 푸는 겁니다. 댓글 댓글 사실 뭐 이렇게 아주 저렴한 거는 저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기부. 예. 그러니까 입문 과정으로 할 수 있는 강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냥 특강 형식이고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입문, 그러니까 우리가 재능 기부 형식으로 네. 저렴하게 이렇게 모시는 거고, 네. 사실은 이제 그, 우리 김현준 대표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김현준 대표님하고 저하고 협업해서 과정을 좀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은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멤버십이 될 수가 있고요. 멤버십. 예. 언제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RC나 FC들 입장이 돼보면 물어볼 데가 없어요. 물어볼 데가. 그래서 물어볼 데가 생긴다는 것은 영업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 내가 저 고객은 좀 전문가 데리고 가고 좀 설득을 하고 좀 서비스 해주면 도움이 나올 것 같은데 대화가 전문가가 없어요. 근데 교육을 하시면 그 전문가 풀이 생겨요. 그렇죠. 김현준 대표나 저 같은 전문가 풀이 생겨서 물론 이제 유상이긴 하지만 우대가로 이제 할 거고요. 네네. 그런 컨셉으로 이제 그 라인을 만든다. 세 번째로는 고객한테 가서 뭐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초 지식. 그렇죠. 플러스 알파를 이 과정을 통해서 얻는다라는 취지에서는 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제일 우리 FP분들, 설계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의 가려운 부분을 내가 찾아낼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홈쇼핑도 그렇고 세일즈도 그렇고 니즈만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 물건 파는 건 쉽지 않거든요.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니즈 파악은 제일 잘하시니까 니즈만 파악해서 뭐 도움을 청하면 너무 싼 얘기지만 뭐 찍새 딱새가 있듯이 데려오시면 이렇게 딱 마무리해 주시니까 네네네. 서로 윈윈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니즈를 파악하는지 그거 알아내는 거 툭툭 던지는 것들 그런 것들도 교육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아, 이게 참 좋은 거네. 그럼 멤버십이 되면 언제든지 전화 상담. 그렇죠. 그건 이제 복잡한 상담 말고 간단한 거.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예. 또 이게 그 밴드나 SNS가 네네네. 있으니까 예. 거기에 올려놓으면 다른 분들도 보고 알 수 있도록 네. 질문을 올려놓으면 저희가 답변 달아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뭐 무료 상담도 예. 또 정기적으로 해주신다면서요? 네. 예, 그런 예. 부분도 네. 정기적으로. 뭐 자세한 것은 뭐 나중에 또 공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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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사실 실질적이에요. 뭐 어떻게 하라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방법까지 알려줬고요. 저희는 그래 영업의 신이고 영업하는 분들 와서 본인 영업하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영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유료고 뭐 연락해라. 하지만 내가 이런 일은 우대를 주겠다. 특히 우리가 얘기할 때 혜택이라는 부분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우리 설계사분들이 가서 얘기할 때 최신 트렌드를 좀 얘기해줘야 이게 또 솔깃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장 또 현업에 계시고 많은 분들 보고 공부하셨으니까 요즘은 뭐 이 돈의 흐름이 자꾸 이렇게 부동산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흐름이. 네, 네 맞습니다. 네, 또 코인하고 네. 이런 자금 흐름에 대해서 조금 좀 최신 정보를 좀 주시면 어떨까요? 네, 뭐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고요. 돈값이 너무 싸졌어요. 네. 돈값이 너무 싸지다 보니까 결국은 돈에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점점 선진 경제로 갈수록 이제 그 부가가치가 많이 높아지고 이제 그 자금 뭉치 이런 돈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돈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주택으로 많이 빠졌었죠. 근데 이번에 제가 볼 땐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습니다만 취득세를 법인 막아놓고 8% 12%까지 올리면 종부세 6%까지 때리면 아무래도 신규로 매입하는 수요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갔지만 갭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면 매가 또 올라가거든요. 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매입으로 이어지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벽 때문에 진입 장벽 때문에 그렇죠. 그럼 돈들이 어디로 가냐면 그 주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전통적인 부자들은요 당연히 그 부동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이 갑니다. 근데 수익형 부동산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네. 서울 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까지 그다음에 수익형 근생 이런 쪽으로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실제로 돈들이 많이 몰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본 그 부동산의 자본 차익은 부동산의 차익은 수익 플러스 캐피탈 게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강남권에 3.5% 나오면 일단 은행 금리보다 높아요. 네. 근데 나중에 땅값이 한 3.5가 오르면 결론적으로 10년 놓고 보면 연에 7%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100억 주고 사면 200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세금은 내겠습니다만 네.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안전하게 레버리지를 끼고 투자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그럼 결국 부동산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돼서 그쪽으로 자금 흐름이 좀 몰릴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제가 아까 그 현무출자 좀 진행하다가 이제 드랍된 것들이 있는데 그냥 형태만 바뀌는 건데요. 법원에서 허가가 안 해주니까 뭐 다른 형태로 지금 현물출자를 가는데 은행에서 개인 소유에서 법인으로 갈 때 주택이 껴있으면 대출 승계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드랍된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세금 있지 않습니까? 세금.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고세율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결국은 세금을 좀 줄이는 방향의 그런 연구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쪽으로 좀 도와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영업 기회가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봐서는 금리가 싸지니까 일단 주식도 나쁘진 않습니다. 주식 쪽으로 좀 흘러갈 거고요. 네. 또 두 번째는 그 수익형 부동산으로 뭉탱이 돈이 좀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절세 방면으로 좀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주식 관련해서는 이번에 SK 뭐 바이오팜에서도 보셨듯이 비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펀드 중심으로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만 라인하고 사모펀드 중심으로 또 일부 좀 자금들이 좀 흘러가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 하시는 분들 사실 저희 학원에도 많이 찾아와서요. 분양상담사로 일하겠다고 많이 오는데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수익형 부동산 잘하는 분하고 좀 조인 좀 돼서 그런 쪽도 좀 도움되면서 같이 또 윈윈할 수 있는 고객을 서로 이렇게 소개하고 소개받고 그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제가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부동산도 하세요? 작년에 200억짜리 빌딩도 팔아드렸고요. 그러실 것 같아요. 걸려있는 게요. 왜냐하면 책사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해?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걸려있는 게 지금 한 다섯 개 돼요. 그러면 그냥 아니 뭐 편하게 말씀하세요. 여기는 뭐 공식적인 지상파가 아니니까 어디 좋습니까? 수익형 부동산. 어디? 강남이죠. 강남 어디? 뜨고 있는 본인 또 개인적 영업하세요. 아이스 지역 지금 허가구역을 못 꼈잖아요. 거래가 안 돼요. 나중에 풀리면 무조건 거기 사세요. 어디라고? 마이스? 저기 풀리면? 삼성역 주변. 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집을 사면 네네네. 어디로 살 거냐? 예. 저는 잠시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 100층짜리 이미 섰죠, 롯데타워. 예. 현대타워 또 쓸 거죠? 예. 100층짜리. 예. 그다음에 그 삼성역이 GTX 들어가면 지하 5층까지 뚫려요. 그러면 유동인구가 수십만 맞아요. 명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살 데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마 거기 그 세택 개발되면 거기하고 잠실인데 그 2호선 라인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강남역의 위세가 삼성역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럼 배우단지가 잠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저 살라 그랬는데 올리면 또 설득력 있어. 그래서 설득력 저 같으면 잠실 산다 이거죠. 잠실.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도 어디 사야 되냐? 잠실. 잠실. 잠실 세네 뭐 많이 좋잖아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얘기 저도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면 실질적으로 증여나 상속을 통해서도 수익형 부동산을 가져가는 게 자금 출처도 좋다. 근데 최근에 질문입니다. 바뀐 게 예전에는 보험금을 내고 만약에 이걸 통해서 수익을 얻으면 이거는 상속받은 돈이나 증여받은 돈은 이거는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이익이 나면 네네. 예? 상속가액에 다 포함을 시키니까. 그래서 그때 한참 얘기했던 게 수익형 부동산을 사서 그걸 증여를 해서 그 증여된 돈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사서 수익형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로 보험을 아버지 걸 들어라. 그러면 절세가 된다. 했는데 이것도 막혔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게 이제 그 증여받은 금전을 가지고 보험을 들어서 이익을 내면 증여세 때리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근데 확대 해석을 하면 부동산을 증여해서 부동산에 대한 현금 흐름이 나온 거 가지고 자부자 컨셉으로 해서 보험금 100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보험금 10억, 보험료는 10억을 내고 그럼 90억에 대해서 소득세 없고 상속세 없어야 되는데 확대 해석을 하면 과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된다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어디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안 저는 된다. 예전에도 안 된다고 들었어요. 어디서 야매로 들었어. 아니 세무사나 중에 된다라고 강의하는 게 꽤 있었거든요. 세법이 복잡하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그 차라리 현금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은 원쿠션 먹었으니까 괜찮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계속 물어봐서 그래요. 계속 물어봐서 안 물어보면 되거든요. 네, 물어봐서 그래. 자꾸 물어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을 권할 때 결국 발품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200억 이러니까 제가 얘기한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금액이 작은 금액들이라도 하여튼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 뭐 50억 절세도 있어요. 30억 근데 30억짜리는 별로 없고 50억 정도 되면은 살 수 있어요. 제가 알겠습니다. 찾아드릴게요. 자 이제 이후에는 이제 유상으로 가설티 받는 걸로. 야, 이거 끝이 없네요. 얘기 나누다 보니까 워낙 5천 명 이상의 자산가를 상담하셔서 그런지 어마어마한 그런 사례들, 이 경험들이 있어서
제대로 컨설팅이 될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댓글에다가 이렇게 연락처, 우리 그 행사하시는 거, 강의하시는 거 지금 나눔 봉사로 하시니까 그 강연에 가셔서 방송에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꼭 들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컨설팅 받으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렇게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유,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 주시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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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전국 어디나 해외까지 저에게 개인 지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0주간 지도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번호로 010-9966-4268 지금 연락주세요.